라이트론 요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 정지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뭐랄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거래가 풀리더라도, 조금 뭐랄까, 이런 반등을 쉽게 노리기가 좀 힘든 종목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뭐, 일단 대주주 물량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거의 뭐 회생한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본인이 주요 주주로 있는데 이런 거를 보내진 않거든요. 회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또는 뭐 대주주 변경을 통해서 딴데 넘기는 방식도 가능하겠고. 여기에 보면 광 모듈, 그 결국엔 네트워크 장비 관련 업체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관련. 그 실적 자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실적도 그 나쁘지 않아요. 꾸준한 이제 유보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거래 정지라고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이런 거는 조금은 여기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대주주가 여기 최대 주주 측 150여만 주를 처분했다. 그죠? 상장 폐지 사유 전, 발생 전에 41만 주, 총 지금 150만 주 팔았다니. 아, 이 나쁜 놈이네. 아까 지분율이 7.8에서 4.9로 낮아졌는 상황이네요. 평균 가격 97,940원에 팔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상장될 때, 2004년도 상장될 때 가격이 엄청 높아요. 그죠? 거래도 꽤 나오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계속 주가 빠지는 거죠. 쭉 빠지다가 급락후 첫 양봉 형성됐지만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저항이 잡히겠지, 먼저. 요런 자리, 9,700, 9,200원 요런 자리에 저항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이 급락후 또 거래량을 바꾸는 이 양봉. 자, 요 자리가 또 중요한 맥점이 되는 거죠. 3,700원, 3,600원 요 매물대가 됩니다. 요 매물대 밑으로 요 자리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매도 구간을 줘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면, 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상장이 됐구나.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여기가 가격이 얼마냐? 다시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6,000원대. 그러니까 6,000원에 18,000원이면 3배가 올랐어요. 거래량 가장 많이 터진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고가군, 여기. 그러면 여기. 윗꼬리가 달린 요 자리가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이 되죠. 16,800원 위로, 여기서. 제가 하도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상장돼서 두 배, 세 배, 심지어 뭐 다섯, 몇배 올라간 종목은 쳐다보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더라도 결국 그 말로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이에요. 지금 9,200원 자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이탈되고, 여기 상장됐던 분량 자체가 반등이 어때요? 약하죠? 약하다는 건 뭡니까? 세력이 이미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세력이 빠져나갔다. 세력이 없다. 여기서는 아무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자리.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아줬던 게 이제 3,600원인데, 3,600원에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한번 시간을 한번 벌어보는 거예요. 자, 만들어보죠, 이제.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보고, 딱 쳐주죠. 요 봉이 중요합니다. 요 봉. 바닥을 잡은 봉. 요 봉이 가격이 발생한 자리예요. 요 자리. 상당히 중요한 봉이에요, 요 봉이. 요 봉이 정말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기준점이 되는 봉입니다. 자, 아시겠죠? 요 봉이, 요 앞에 이 봉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봉.
이건 이제 절대 사수 자리. 어떻게 해서든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봉.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사수를 하려고 하는 자리. 여기서 왜냐하면, 인위적인 하락 이후에 들어서, 요게 이제 세력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만들어가는 거죠. 박스를 한번 쳐보고, 두번 쳐보고, 세번또 쳐봅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에 잡히냐면 4천원 정도 잡히는 거고, 대주주 관련, 내부자들 물량 자체는, 보면, 한 2,600원, 2,700원 정도 잡힙니다. 이 4,000원 자리가 세력 매집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8,000원이죠. 두 배는. 이 정도 까리지 한번 베팅을 빵 한번 쳐주겠죠. 와, 정확하죠? 딱 쳐줬죠. 이 세력의 습성이에요. 대신 끝난 게 아니죠. 몇번 해보겠죠. 그렇죠. 딱 앞에서 이 9,000원 요 자리가 저항이라 했죠. 요 자리를 한번 물어서 빼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요런 조정, 요런 걸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자리 밑에서 4,000, 아까의 그 자리. 아까 3,000, 4,000원, 8,000원. 요 자리가 딱 잡혀 있고. 이거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의미 없는 자리예요. 이게 지지가 될 겁니다. 자, 요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오케이. 뚫고 빵 치는 거죠. 빵. 시세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4,000원, 8,000원, 8,000원 다음에 얼마입니까? 16,000원. 14,000원 하고 쫙 빠졌는데, 자, 16,000원 못 보냈어요. 자, 그런데 거래량을 우리가 잠깐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이 윗꼬리가 상당 부분 길게 달리고, 거래량이 상당 부분 붙었고, 이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자, 계단식 상승을 이루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얘들 매집 단가가 얼마입니까? 내부자는 얼마예요? 2,600원, 2,7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력들 단가를 잡더라도 4,000원이야.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이거는 한 가지의 단일 세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력이 상당히 이 주가에 관련된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윗골이 달렸을 때는 이익 실현된 흔적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는 차트예요. 여기 마찬가지 1월 22일부터 이런 거는 고가 권역에서 얘네들이 해먹으려고 접근했는 애들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 거래 정지 되기 전에 팔고 팔았습니다. 얘네들은 차트를 이용할 줄 아는 애들. 자, 나오죠. 뉴스가. 액체 수소 저장 기술, 나사에 채택됐다. 하면서. 이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데 헛소리 하는 거죠, 지금. 뉴스가 아침부터 계속 때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달려들 때 누군가 파는 거예요. 은봉이 딱 잡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2월 11일. 또 똑같죠. 액체 수소 연료전지 협력 강화. 자회사에 대한 얘기로 지금 계속적인 얘기 나오면서 여기도 제로 노출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2월 20일. 또 수소 경제 얘기. 또 뉴스 나오죠. 이 뉴스를 보는 개인들은 와, 이게 수소차 관련주인갑다. 그러면서 들어가죠. 차트를 이렇게만 보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리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에 해석해야 돼.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팍팍 빠지는 근데 얘네들이 작업 단가가 얼마나 했어요? 밑에 4,000원이에요. 세력이 남아있는지 떠났는지 알려면 4,000원까지 빠져줘야 돼요. 그전에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이죠. 여기서는 이 봉은 상당한 고가 권역에서의 거대한 양봉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되는 거예요. 요거는 4,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4,000원에 기술적 반등 나오는데 그 폭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다 털었으면 반등폭은 상당히 작고, 만약에 다 털지 않았으면 반등폭이 좀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등폭이 조금 작을 수 있어요. 이게 세력이 한 세력이 아닙니다. 해먹으려고 접근하는 애들이. 약간은 여기서부터 1월달 얘네들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해가 바뀌고 나면 결산 실적을 대충 알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조금 대주주가 낌새를 좀 챘던 것 같아요. 회계 법인 통과가 안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